패션 블로거 혜인입니다. 와우,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돼서 조금 떨리기도 하고 반갑기도 한데요. 오늘은 조금 생소한 장소에서 또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지금 여기는 저의 작업실, 저의 책상 앞이고요.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2019년 투두리스트를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버킷리스트랑은 조금 다른 게, 버킷리스트는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적어놓는 거라면 이 투두리스트는 진짜 제가 올해 무조건 할 것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하는 약속이기도 해서 2019년 가장 첫 영상을 이렇게 투두리스트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첫 번째 저의 투두리스트는 일단 노래 영상 찍기. 올해 이제 이런 패션이랑 저의 여행 일상 말고 좀 노래하는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해요. 사실 지금 장비도 다 사놓고 약간 마음의 준비도 했긴 했는데 이게 막상 영상을 올리려고 보니까 평소에 저는 제가 되게 노래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녹음해서 들어보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아 이거를 올려 말어, 채널을 만들어 말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뭐라도 일단 한번 질러 보자. 노래 채널을 만들어서 노래 커버를 찍고 거기에 새로운 노래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이브 도전하기. 제가 사실 항상 이렇게 녹화되고 제가 다듬어진 모습들만 좀 많이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차가 생기다 보니까 쉽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 댓글들이 많이 쌓여서 제가 못 읽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종종 생겨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뭔가 콘텐츠를 같이 하면 또 재밌지 않을까. 예를 들어 뭐 같이 쇼핑이요 같은 것도 항상 녹화본을 제가 편집해서 보여드리지만 그냥 인터넷 쇼핑하는 걸 라이브로 내보내면 여러분들과 진짜 같이 그냥 인터넷 쇼핑하는 느낌으로 콘텐츠 만들 수 있을 것도 같고 라이브만의 장점들을 살려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보시는 이 유튜브 채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스타 라이브일 수도 있는데 라이브 도전하기도 올해 투두리스트입니다. 아 그래서 약간 세 번째는 아까 말한 라이브랑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저의 세 번째 투두리스트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드는 콘텐츠 만들기. 이게 뭐냐면 항상 제가 만들고 싶은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일방적으로 좀 보여드리는 그런 컨셉들이 좀 많았다면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 월 1회 정도는 꼭 여러분들의 리퀘스트를 받은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이벤트를 열어서 조금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그걸 좀 실행에 좀 옮겨보려고 해요. 제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는 제 나이대와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그 수준 안에서만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좀 다양한 콘텐츠들을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콘텐츠 만들기가 목표입니다. 제가 이미 준비하고 있는 콘텐츠들도 있어요. 모자 예쁘게 쓰는 법, 여행 Q&A 같은 거 퀄리티 있게 만들어보려고 조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시즌마다 좀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 보는 사람이 궁금해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게 올해의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같이 만드는 콘텐츠 만들기.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남의 도움 받기라고 써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일단 거의 모든 영상 작업을 제가 혼자 해요. 편집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장시간 하다 보니까 손목이랑 이 팔 근육 쪽에 통증이 계속돼서 작업을 하기에는 아직 손목이 많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일인데 좀 올해에는 편집자분, 뭐 작가분, 뭐 감독님, 크루를 모집을 해서 모집? 고용? 좀 제 콘텐츠에 제가 투자를 해서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콘텐츠들을 만들고 또 저의 손목 건강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지킬 수 있게끔 다른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당장 또 뭐 사무실을 차리고 막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서 되게 어떻게 이거를 해야 할까 고민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저의 손목을 위해서 조금 편집자분을 가장 먼저 구하고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는 거, 그게 네 번째 할 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이어트.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뽑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다이어트는 정확하게는 뱃살 빼기. 살찐 건 별로 아무렇지 않아요. 뭐 살쪘는데 어쩔 거야. 옷을 뭐 큰 걸 사면 되잖아요, 사실. 근데 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컴퓨터에 앉아있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업무를 보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뱃살만 자꾸 찌는 거야. 제가 저의 벗은 모습을 봐도 아 이거 이 정도면은 건강검진 가면 나 복부비만이라고 분명 나올 것 같다라는 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 뱃살을 뺄 겁니다.
근데 뱃살을 빼면 뭐 다른 부분도 자연스럽게 좀 빠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원래 올해에 세계여행을 다시 한번 떠나기로 했어요. 근데 여행메이트인 저희 어르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올해 세계여행을 갈 만큼의 여건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세계여행 하기가 목표였는데 조금 바꿔서 올해 한 달 살기를 해보려고요. 제가 봤을 때 적어도 한 도시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있어야 아, 이 사람들이 어떤 생활 패턴이고 어떻게 살고 왜 이렇게 사는지 조금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진득하니 조금 한 곳에 정착을 해서 한 달을 살아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조금 모아놔야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제가 작업실과 드레스룸을 꼭 컨텐츠로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약속 진짜. 제가 지금 작업실도 여기만 급하게 제가 치워서 되게 깔끔하게 해놨는데 가구도 지금 하나도 없고 뭔가 촬영을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을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다듬어서 저의 작업실도 한번 공개를 해보려고 하고요. 패션에 관한 콘텐츠를 올리다 보니까 저의 드레스룸, 옷방에 관한 그런 문의들이 정말 정말 많았어요. 이거는 제가 블로거 때부터도 정말 많았고 이렇게 영상 콘텐츠를 올리면서 더더더더 문의가 많아졌어요. 근데 왜 못 올리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드레스룸은 이런 거. 제 실제 드레스룸은 이렇거든요. 사실적인 것도 적당히 사실적이어야지. 이 쓰레기통을 보여드리는 거는 옳지 않다. 제가 드레스룸도 새로 꾸미고 있거든요. 새로 꾸민 드레스룸에 완벽하게 옷이 다 정비가 되고 이제 정리가 되면 한번 여러분들 초대해서 온라인 집들이라고 하죠. 그런 거 해보려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제가 이런 걸 적어놨네요. 여덟 번째는 결혼입니다. 어르신 보고 있나? 이거는 사실 제가 계속 미뤄왔던 일이에요. 제가 결혼해서 얻을 건 없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어르신은 지금까지 저를 계속 배려해주셨는데 제가 더 결혼을 미루는 거는 제가 반대로 어르신을 배려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아직도 어르신이 좋네요. 근데 뭐 아직 뭐 상견례를 하거나 뭐 날짜를 잡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올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올해 결혼을 해야겠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기. 제가 지금 19만 분이나 되는 구독자분이죠. 저의 채널을 정말 이렇게 봐주고 계신데요. 20만이라는 숫자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구독자 20만 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요. 올해 20만 구독자 달성이 되면 한번 여러분들을 모시고 좀 대접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제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패션을 하는 사람이니까 역시 옷이나 소품 같은 거 선물로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되게 하고 싶은 건 많아요. 근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살도 굉장히 쪄있는 상태고 제가 사실 채물이 그렇게 썩 괜찮지 않아요. 인스타에 이제 맨날 보정해서 올린 사진 그런 거 올려서 그렇지 뭐 실물이 썩 그닥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실망하실까봐 오히려 조금 걱정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2019년에 해야 할 투두리스트들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올해 2019년도 진짜 잘 부탁드리고요. 자주자주 인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영양가가 굉장히 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진짜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 Just my dream. I just